나쁜 일이라도 겪은 듯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전 학생.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세키와 아노 마도기와노 이치방 우시로나. 하지메마시테. 와타시 혼다 나츠코. 요로시쿠네. 혼다? 노부아키에게는 혼다 치엠이라는 애인이 있었는데요. 이곳으로 전학 오기 전에 그녀를 잃었기 때문에 그녀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고 미역에 닮은 나츠코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어 노부아키는 전학생 버프로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노부아키는 나츠코의 도움으로 반의 모두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은 조금은 어색했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게 해주는 친구가 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노부아키는 왕이라는 자로부터 나츠코와 키스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반에 모두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츠코도 싫어, 키스なんて. 반의 모두는 그 메시지를 누군가의 장난 정도로만 여겼지만 노부아키는 뭔가를 알고 있었죠. 違う!本当なんだ! 이소 명령을 受けたら 24시간 이내에 従わなければ 罰を 受けて! 대메 이加減にしろよ. これ以上言うと 冗談じゃ済まねえぞ. 言葉で伝えようとしても誰も信じてくれない。そりゃそうだよな。 俺たちだって最初の犠牲者が出るまでは信じられなかった。夏子だってどうせ助からないんだ。だったら一番初めに死ぬのがいい。もうすぐ24時間が経つ。そしたら俺も夏子も。 나츠코는 노부아키의 말을 믿어주었고 굳게 다듬 그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一目惚れだったの。私と付き合ってください。 아직 치에미를 잊지 못한 그는 쉽게 나츠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츠코는 그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죠. 아카르쿠테 야사시쿠테 클라스노 인기모노 코노코니와 난노 츠미모 나이노니 혼토니 고멘. 그리고 명령에 복종했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노부아키의 예상대로 목숨을 건 왕게임이 시작되었죠. 명령은 개인에게 내려진 것도 있었지만 오늘 하루 잠에 들지 말라는 반 전체에게 내린 명령도 있었는데요. 이미 잠에 든 사람은 목숨을 대가로 벌을 받았죠. 그리고 노부아키의 부탁에 나츠코가 반 전체를 공원으로 모았고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죽은 친구를 직접 목격한 누군가의 말에 노부아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짓을 꾸민 것의 범인으로 노부아키가 몰리게 되는데요. 눈앞에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게 되며 그 혐의는 금세 풀리게 됩니다. 大事な友達を失いたくないなら協力し合うんだ. 私 테루아키와 섹스 시나이도 신자우 때 것도 이노치니와 가에라레나이다로. 기대 와타시와 마다 경험してない. 도스테라 도스르카와 2人で 決めてくれ. 他に 言い方は ないの? 노부쿤 와타시노 기모치 知ってるでしょ? 나츠코 나츠코 오레와 안나 메니 아이타쿠나이. 다카라 치카요라나이데. 그리고 노부아키에게 더 이상 들을 것은 없다고 판단한 나츠코는 갑자기 변해버리는데요. 본토니 시라나인다. 오사마 게임から 抜け出す 방법. 노부아키가 오사마 게임을 1도 体験してるって言うから 기대したのに. 자, 테루아키. 死にたくないでしょ? 早く 始めるわよ. 노부아키는 나츠코의 강압적인 방식을 지적했지만 나츠코는 자신의 방식을 부정하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곧바로 매장하려 했죠. 야메로! 뭐니 이때? 思い知りなさい. 가난사! 나츠코! 테메 이 상황에서 욕보 そんな 개스나 것도가 できるな! 난난다야! 인간じゃねえ! 고독스야! 나츠코!
그리고 나츠코는 왕의 권한을 가지게 된 여학생에게 다가가 노바키에게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시키는데요. よく聞いて水木誰かに送らないと水木が死ぬの信明は殺されて当然のことをした水木も憎いでしょ殺してみなさいとても気分がいいはずよざまあ見ろってねてるかなっちゃんの様子変じゃない 그리고 뒤늦게 공원에 도착한 켄타라는 남학생 노바키! 仕方なかったんだ! だってそいつ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켄타는 노바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요. 미즈키. 私も一緒に行く。ここにいたくないの。 항상 정의감이 넘쳤던 켄타는 미즈키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심파이스르나. 와시가 난토카 스르게. 난토카테? どうするつもりなのよ? 와시와 와시에 유키무라 미즈키의 인치를 마무르 스쿠という 명령을 크라스. これでどうじゃ? 약속을 깨뜨라 와시모 시네. 다가라 시누키데 미즈키를 마무레. 그리고 노바키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민나, 次の 명령이 来てるよな. 노부아키 마사카. 카나, 미사키의 것을 신지てるよ. 미사키와 카나의 것을 選んでくれるって. 다때, 우리たち 友達でしょ? どっちかを選ぶなんて私にはできない. 無理. 無理よ. 絶対 どんな手を使っても勝つ生き残るのは私よアキラの手大きくてあったかい僕は男だカナちゃんを守るのが僕の使命だ嬉しい私が勝ったらアキラがしてほしいこと何でもしてあげる 과거에 있었던 인기 투표에서는 노바키는 표를 얻기 위해 몸을 팔고 다니는 여학생 보다 더욱 비열한 짓을 저지르며 친구를 지킬 수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지켜낸 친구에 의해 여자친구의 순결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도코이큰다요. 나오야, 하야크 명령을 집행するんだ. 에? 오마에다ったら 許せる. 나, 나니 이때. 오레다って 죽는건 이야다. 다けど, 두人を 裏切るなんて もっと 이야란다요. 노부아키, 저 도코이크. 頼む, 기대스してる 今なら. 과거의 이야기를 끝마친 노바키는 병원보다 먼저 갈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코니 오사마 게임을 오와라세루 카기가 아루 카모시레나이. 그곳은 32년 전 먼저 왕게임이 존재했었던 요나키 마을인데요. 지금은 왕게임으로 모두가 죽어 망해버린 마을이지만 왕게임에 대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손나 가라다데 이카레탄자 타마란와 우데푸시노 쯔요이 야츠가 오떼 호가 에이자로. 그렇게 꽤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서 혼다란 이름이 적힌 집을 찾게 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노바키는 그곳에 들어가 엄청난 사실들을 알아내게 되죠. 노... 지에미도 오토사... 그래서... 여기가... 이마요리 다이브 와카이게도... 마치가이나크 지에미노 오토산다... 혼다 나츠코... 마사카... 하지메마시테... 私 혼다 나츠코 よろしくね. 알고 보니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혼다 치에미와 지금 자신과 함께 왕게임을 하고 있는 혼다 나츠코는 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 개의 글자가 전송된다는 사실과 이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글자들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죽음으로 당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励まされたよ。
그리고 다음 날 노바키는 같은 반 여학생인 리오나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나라 이마스그 와타시노 이에니 쿠르 코토네. 이마스그와 무리다. 데사키다카라 스그니와 가에레나이. 히르고로니와 모도레루. 리오나산, 하나시테. 키마테르 데쇼. 오사마 게임 노 코토요. 와타시모 이로이로 시라베테 미탄 다케도 사. とにかく 調べてる うちに こんなもの 見つけたのよね そこにあの子の名前が ナツコの名前があったの そうか あの子はこのことを隠してた リオナが 찾은 것은 나츠코가 과거에 있었던 왕게임의 생존자라는 것이었고 그 희생자들에게 도착한 글자들의 정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모은 글자로 왕게임의 수수께끼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죠. 네, その文字についてだけど ゲームで死んだ人間に送られてきた一文字メールを集めたものだ。 하지만 부족한 나머지 글자들은 나츠코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생존자들은 왕의 명령으로 한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나츠코가 죽은다のか? これができるのはテルアキかお前だけ? そうよ, 私가 했다の. 나츠코는 어차피 왕 게임으로 생존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며 테루아키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핸드폰에서 모든 메시지를 수신 거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메시지를 거부한 테루아키는 룰 위반으로 벌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어느 섬으로 교통수단 없이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명령도 8시간마다 하는 점검에서 목적지와 가장 멀린 사람은 벌을 받는 서바이벌이었기에 생존을 위해 나츠코는 가장 먼저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노바키는 이번에도 모두를 구하겠다며 뒤떨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챙기려 했었죠. 허레. 저저또 びっくりするじゃない. それ飲んだら先に行きなさい. リオナのことはいいから. そんなわけには. いいから. すぐに追いかけるから. まったくノブアキったら. このまま追いつけなかったらリオナは死んじゃうのよ。 こんな夜中の道端で一人でなんで戻ってきたのよ。 いや、リオナ、爪が長いから缶の蓋開けられ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 そんなことのために? 그리고 노바키는 부상으로 더 뒤처져 있던 마사토시와 합류했고 최하위 그룹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体が 冷たい. 限界に 近い. 休憩に しよう. 体力を 回復させないと。 마사토시! 노부아키는 마사토시를 구하려 했지만 지친 몸으로 그를 구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元気 出しなさいよ. あんたらしくもない. 리온. 勘違いしないでよね. あんたの体を温めるためだから. 今日だけなんだから. リオナがこんなことをしてあげるのは. 그렇게 그들은 다시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슬슬 첫 번째 점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7시 55분. 모스그 밧츠의 시간다. 밧츠가 下される는 오레가 리오나다. 리오나. 에? 고메. 靴紐가 ほどけたから 先に 行ってくれよ. 仕方ない 人ね. 待ってて あげるわよ. 노부아키! 안타 마사카! 하지만 왕의 벌을 받는 것은 오는 길에 낙오되어버린 마사토시였었죠. 이코가. 안타, 모시모노 토키오 칸가에테 와자토 사이카이니 났다데쇼. 사이카이와 마사토시다로. 토보케나이데! 혼나고코로니와 무톤착나 크세시테. 소... 손나 토코로다케와. 그리고 또다시 8시간이 지나 두 번째 점검 시간.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그 누구도 추월하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켄데 키메요. 장켄데. 장켄. 뻥. 코레데 키마리다나. 오레가 우시로 하시르. 아? 나니 이때노? 마케타 호가 우시로 데쇼? 違う. 카타 호니 에라브 켄리가 아르노와 후츠다로. 何して? ごめんな. やめ! ダメ! ダメよ! 行かないで! 하지만 결과는 나츠코에게 배신당해 삶의 의지를 잃은 아이미가 벌을 받았죠. きっと島の向こう側の道を走ってるのね. ありがとう, 노부아키.
그렇게 노바키는 리오나와 목적지를 향해 다시 달리며 지난번 왕게임의 마지막을 알려주는데요. 私を殺して! ノブアキが生き残るにはこの方法しかないの! さようなら! やめろ! 지혜미 大好き 俺もだ 大好きだよ 지혜미 ごめんね 俺はただ一人生き残った。そして最後に王様からメールが来た。なんて書いてあったの？ 한편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나치코는 탈락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트롤을 하기 시작했죠. 아브네. 見逃してたら迷うところだったぜ。 夏子、そっちの道行っても頂上には着かないよ。ちょっと歩きづらいけど、こっちから行かないと着かないの。 결과적으로 나츠코를 제외하고 선두로 달리던 세 명이 한꺼번에 탈락했고, 그들은 목적지에서 다시 나츠코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もお前の仕業か、夏子。 이곳에서 정신 나간 왕의 명령을 받게 되죠. 오노레데 오노레노 카라다오 기리사키. 기리사이타 부위를 つなぎ 인간을 片付くれ. 리오나짱. 僕ね. ずっと誰かの役に立ちたかった. 테레쿤가 노브쿤이 したみたいに. 결국 그곳에는 또다시 시체들이 생겨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세 사람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모아온 문자를 합쳐 최종적으로 왕이 전하고자 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 아. 間違いない! これだ! 王様ゲームを止めるためには全員が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か。 왕의 메시지를 읽은 그들은 패닉에 빠졌고 나츠코는 노바키를 죽이려 들었는데요. ほんのちょっとだけ あんたの時間を リオナに捧げなさい。 리오나와 노브아키のことを 好きな人 誰かに殺されるぐらいなら 自分の手で リオナになんか渡さない。 그렇게 마지막 생존자가 된 리오나는 왕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반속 와사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죠. 리오나의 와가마마를 용서해. 리오나는 왕게임을 계속하는 것도 벌을 받는 것도 아닌 스스로 노바키의 뒤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며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 애니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왕게임을 주제로 만든 다크판타지 애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크판타지 애니에는 교훈이나 감동처럼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가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요. 이 작품에는 그런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절망뿐인 엔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보여주는 나츠코의 모습에서 나츠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에 왕이 서로를 죽이라고 한다면 노바키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리오나에게 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자기 손으로 그를 편하게 만들어주려는 감동 아닌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어한 장면과 상당히 무거운 세계관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지만 자극이 강한 작품을 찾고 계시다면 이 작품 한번 시청해보신 것은 어떨까 하네요.